차량에 일부러 흠집을 낸 뒤 고객들에게 수리비를 뜯어낸 양심불량 렌터카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피해자 대다수는 운전 경력이 짧은 대학생이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. 조수영 기자입니다. 엘리베이터 안에서 렌터카 업체 직원이 뾰족한 족집게를 수건으로 몰래 감싼 뒤 주차장으로 향합니다. 렌터카를 반납하러 온 여성 고객이 한눈을 파는 사이 직원은 반대편 차 문짝을 족집게로 문지릅니다. 차량을 점검하는 척하면서 미세한 흠집을 낸 뒤 고객에게 덤터기를 씌운 겁니다. 긁힘 자국 확인시켜주면서 그 손님 과실로 면제금 50만 원 주고 그 손에서 해결하든 계약서대로 해결하든 결정하라고 해서. 영업소장 등 직원 3명은 고객 1명당 20에서 90만 원까지 수리비를 요구했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50여 명의 렌터카 고객들로부터 3천여만 원을 뜯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들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차량을 빌리기 어려운 젊은 층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수리비를 요구하면 피해자들이 거부하면 부모에게 알리겠다, 신고하겠다, 법적으로 하겠다 하면 어쩔 수 없이 수리비를 줬던 것입니다. 이들은 흠집을 광택제로 지운 뒤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경찰은 렌터카 영업소장 23살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. 경찰은 렌터카를 이용할 때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촬영해 두고 반납할 때도 직원과 함께 점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.